안녕하세요. 오늘 가볼 주택을 지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133-21번지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 단지 내 주택입니다. 지금도 단지가 분양 중인 곳입니다. 영상에서는 집이 얼마 없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집이 더 여러 채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1km 정도 거리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면소재지가 이쪽에 강천면 사무소가 있는데요.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6km 거리는 6km고요. 면소재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주시청까지는 한 19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서울에서 이번 주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여주 IC하고 그 다음에 원주에 문막IC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IC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단지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인근 단지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검색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여주지원 2021 타경의 980입니다. 담당은 경매 4개에서 담당을 하고요. 경매 절차와 입찰 관련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일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1차는 2022년 4월 13일 4억 6,523만 7,040원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는 2022년 5월 18일 최저 매각 가격 3억 2,566만 6천원에 대해서 2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사건 검색으로 가서 청구 금액은 1억 6,743만 8,520원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6월 7일까지였습니다. 물건 내역입니다. 먼저 매각 기일 공고부터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여주새마을금고, 채무자는 김형수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1회가 4월 13일 유찰이 되었습니다. 2회는 5월 18일, 또 3회, 4회 지정 날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매각 부동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133-21번지고요. 면적은 대지의 면적은 906 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일반 목구조, 기타 지붕 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은 90.2, 2층은 34.46 제곱미터입니다. 부속 창고로서 18 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이거는 말소가 되었습니다. 제시의 건물로 철골, 현관 등 테라스가 38.8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회차별로다가 날짜와 최저 매각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는 133-21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대장은 강천리 133-21이 대지에 906 제곱미터고요. 건축물 대장이 2층 1번 목구조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이 1층이 90.2, 2층이 34.46. 사용 승인일은 2018년 5월 9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매각 명세서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매각 공고와 같이 매각 부동산 표시와 기일 및 최저 매각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요. 비율 안에 보면 부속 창고 18제곱미터는 멸실이 되었다고 있습니다. 물건 상세 조회에 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4억 6,523만 7,040원입니다. 1차 최저 매각 가격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는 기일 내역으로 보셨습니다.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임차체 관계는 없습니다. 타항에 보면 임차에는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은 2021년 3월 12일 기준입니다. 다른 평가서와 같이 평가 기준이나 당시 시세를 반영하여 가격이 산정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부지나 또 건물 요양표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면은 축조증인 제시의 건물 등 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조 건물,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로 보입니다. 확실한 거는 경매에 참여하실 경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표제부를 보면 강천리 133-21 대지에 906제곱미터입니다. 각구를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매매로 김형수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가압류가 설정이 됐고요. 2021년 1월 13일에도 가압류, 또 2021년 1월 27일에도 가압류, 2021년 2월 1일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을구를 보면은 2018년 5월 21일 여주 새마을금고에 의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8일에는
주식회사 성욱에 의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전입세대의 열람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인 그 김형수의 가족이 전입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임차인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권리 분석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1일 여주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로다가 말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8일 근저당과 2020년 10월 10일 또 2021년 1월 13일, 1월 27일, 2월 1일 가압류는 모두 소멸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인 김지정이하고 김미진은 채무자 김영수 가족으로 추정이 되고요. 설사 제3자라 해도 여주 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없어서 보호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 정보와 권리 분석 등 오늘 보실 주택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한강변의 조용한 전원주택단지 내 2층 경매주택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는 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차량도 많지 않고 좋았습니다. 시골의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